이곳 제한속도 50입니다. 아, 저 앞에 녹색 신호, 직진 신호고요. 여기 택시인데요. 택시에서 트렁크를 열고 뭘 꺼내네요. 근데 여기 차선을 좀 물고 있네요.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이런 블박차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속도를 좀 보겠습니다. 블박차 속도. 네, 속도가 40 얼마 정도 되네요. 44. 아우. 자, 44로 가고 있는데 언제? 이때 열리네요. 아,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기까지 거리가 저 트럭 하나, 트럭 두 대, 한 10m 조금 더돼 보이죠? 한 12m. 아, 44면은, 정지거리는 좀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아, 이때 문 여는군요. 요때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 이때 빵할수 없었나요? 오디오가 없네요. 아이고. 자,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 여기서 이 때문이 열리네요. 하나, 둘, 꽝, 3초 정도. 경찰은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그런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택시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택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98%,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2%. 반반에서 누가 더 잘못했냐, 그러면은, 아, 택시가 저기서 문 열면 되나요? 뒤를 봐야죠. 물론, 블박차도, 아, 저 택시가 저기에 어중간하게 저 차선을 물고 서 있네. 아, 이 택시가 저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으면 되나요? 저안 되죠. 그러나, 블박차도, 저기 저 차가 서 있네. 트렁크도 열고 있네. 그럼 좀 조심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때, 빵! 근데 오디오는 없어요. 이때 빵 하면서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간건 그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 택시가 문 열면 되나요? 에이, 문 열다도 문을 닫았어야죠. 뒤를 보고 반반에서 누가 더 잘못했냐라고 따진다 그러면 택시가 더 잘못한 것 같죠? 네, 저도 택시의 잘못도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적어도 택시가 60, 70%는 잘못이어야 될것 같은데 경찰은 예, 그거고 왜들이 봐도 그랬다네요. 미추홀구면은 인천이네요. 인천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시죠.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아,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